제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 저기 4번 방이 숙소가 아니라고 써있는 4번 방이라고 써있는데 참 신기하죠? 숙소는 여기입니다. 바로 맞은편에. 저 옆에 방 되게 싸우네요. 전화로. 아, 이렇게 1번 방, 2번 방, 3번 방, 저기 4번 방 있는데 여기 공용으로 부엌이 있네요. 몇번 방들이 여기 셋 중에 몇 방들이 주방이 없는 방이 있나 봐요. 이게 보기는 되게 좋은데 여기는 약간 청록색으로 청록색과 금색과 대리석으로 꾸며놨는데 괜찮네요. 여기 보면은 미스터 클림트 미스 램피카 여기는 비물 보관 장소겠죠? 여기는 미스터 마크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복도가 되는데 저희가 제가 머물게 될 숙소입니다. 제가 지내던 숙소가 너무 추워서 연락을 했는데 그 파이프에 문제가 생겼는지 지난주에 엄청 추웠거든요. 그래서 다짐 빼고 이제 여기로 옮기게 됐어요. 근데 여기가 조금 더 비싼데 당연히 약간의 네고가 있었죠. 그전 숙소도 싼데 여기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지금. 근데 저는 거기서 지내던 사람이라서 문제가 생겨서 옮긴 거라 조금 더 싸게 왔죠. 숙소 심사숙고해서 그냥 돈 조금 더 쓰고 훨씬 넓은 데로 옮겼어요.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제 앞으로 좀 여유롭게 지내고 이제 공간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얘네 아파트들은 전부 다 이렇게 침대에다가 침대 벽면에 뭘 설치를 했어요. 괜찮아요. 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뭔가 좀 포근한 느낌이 좀 들죠? 여기 짐 보관할 수 있는 동도 있고 벽마다 무슨 말 이렇게 그림들을 막다 갖다 붙여놓고 로지골드에 저 가구들도 많고 전형적인 딱 젊은 커플들이 살기 딱 좋은 그런 숙소죠. 샤워실도 대리석이랑 금색으로 해놨고, 근데 저게 저런 거죠. 저런 거잖아요.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벽에다 뭐좀 박지? 휴지도 되게 많이 났어요. 예약을 좀 오래 해서 그런가? 필요하면 더 달라고 해봐야겠어요. 나 이런 거 사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살다 보니까 저도 이런 돈을 쓰게 되더라고요. 저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좀 약간 프리미엄한 느낌 좀 많이 주네요. 얘네가 숙소가 되게 많은데, 따뜻해요. 숙소가 되게 많은데, 여기가 가장 좋은 숙소 중에 한 곳이에요. 다른 곳들은 위치나 뭐나 이런 게 약간 구석에 있거나 바깥에 있거나 그래도 좋은 곳 되게 많은데, 얘네가 가진 곳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기 TV도 있고, TV는 히타치 거예요. 히타치 일제. 벽 있고, 벽화 있고, 이거는 공포영화 벽화 같다. 저기 에어컨도 있는데, 근데 너무 더워서 이렇게, 여기 너무 더운데, 지금 겨울인데도. 주방 이렇게 있고요. 주방 한번 열어봐야겠어요. 저 지금 도착해가지고, 바르샤바에서, 아, 이케아. 이것도 이케아. 들도 다 이케아. 아, 이건 아미카. 커피랑 막 이렇게 있고 이런 거 어디다 치워놔야 되나 이런 거안 쓰니까. 냉장고.
여기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 저는 항상 이렇게 열어가지고 여기 건조대로 쓴답니다. 쓰레기통. 식기. 이런 거 있어도 하나도 안 쓰는데, 저 와플기 같은 게 있네요. 저는 이제 짐칸에 다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몇 개만, 필요한 거딱몇 개만 꺼내서 엄청 깨끗하게 씻고 잘안 써요. 쓰레기통 되게 허접한 거 하나 있고. 여기 뭐 이렇게 라면 쌓아놓기 진짜 좋겠네요. TV는 한 50인치, 55인치에서 60인치 정도 가까이 되는 히타치 건데, 넷플릭스가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기 벨벳, 빨간색 벨벳, 약간 포도주빛 나는 벨벳. 아, 저 벽화들 좀 어떻게 좀다 빼버리고 싶어요. 이상해, 그림이 다. 이 로즈골드 되게 많이 쓰네요, 여기. 되게 여성스러워요, 되게 여성스러워. 이거 누구 초대해도 되겠어요, 진짜 여기. 소파가 엄청 길어요, 이게. 소파가 아닐 거야, 아마. 보나마나, 이거. 소파 베드야, 이거 보나마나. 이거는 청소 후에 만져봐야겠어요. 저기 되게 창밖이 되게 재밌는데, 작업실 같이 보이고요. 저기 다른 사람들 주방 사람도 있고, 저기도 사람들 다 있고, 저기 작업하는 사람도 있네. 다 보여요. 저는 이런 거 열어놓고 사는 편이죠. 아무튼 이렇게 뷰를 보자면 추천할 만해요. 하루에 보통 3만원대인데 저는 2만원대로 계약을 했고, 하루에 3만원이어도 이게 어디에요? 이 중앙, 아니, 저기 크라쿠프 저기 역이랑 되게 가깝거든요? 다 로즈골드, 블랙, 청록색. 아, 앞으로 여기서 지내는 거꽤 괜찮겠어요. 일단 공간이 널찍하니까, 침대에만 딱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소파도 가고 작업도 하고. 지금 아마 침대가 매트리스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근데 얘네는 되게, 여기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어? 여기 없네. 얘는 크로쿠프 트러블 점 PL이라고 관광사인데 숙소를 전용으로 해요. 그런데 얘네가 왜 없지? 보통 있는데 이게? 아, 여기 네스프레소 있는데 이거 그냥 갖다가 쓸까 생각 중이에요. 청소해가지고. 뭐 항의하면 내가 잠깐 빌 갖고 있다. 아마 여기 방 3개 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얘네가 다 못하거든요, 그 임대를. 지금 여기 보면 얘네가 하는 건데, 초점 안 잡고 뭐하니? 그냥 놔둘게요. 이 숙소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밖에. 그냥 꽤 지닐만 하겠죠? 사실 주방 쓴 여행객들 중에 주방 쓴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한테는 사실 다른 방 가도 상관없긴 하겠는데, 딴 방이나 지금 저큰 방이나 가격 차가 없어서 저는 당연히 큰방 골랐죠. 보통 관광객들 요리 잘안 해요. 뭐 해봤자 뭐 저기 뭐 이상한 거 해먹고 말고 이러는데, 여기 다른 방 아무도 안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뭐 그동안 몇명 있을 수는 있겠는데, 보통 지금 숙소의 절반가량만 임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죠. 아무튼 폴란드는 이런 아파트형 숙소가 되게 많답니다. 리셉션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여기 일반 아파트에 그냥 2층에 있는 한 가정이고, 원래 이게 다 되게 큰 집인데 이거를 다 쪼갠 거예요. 다 전부 다 쪼갠 거랍니다. 되게 재밌죠. 아무튼 나중에 또 좋은 소식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근사하게 마무리를 할게요.